뭘 어떻게 말을 시작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저도 이렇게 귀한 시간을 은혜를 받아서 제 나름대로 뭐 얘기를 해준다 하는 게 굉장히 부담이 되고 떨렸어요. 또 경험이 처음이에요. 그래서 망설이다가 아무튼 이런 자발적으로 누가 강요하지 않고 이렇게 모이는 이런 모임에 그 어떤 모습인지 궁금하기도 하고 얼굴 만나서 얼굴 보고 만나서 얘기하는 가운데 제가 더 배울 것이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우리 학교에 근무하는 대학교 후배선생님의 부탁을 거절하지 않고 이렇게 수락하게 되었습니다. 또 오늘 이 시간이 이 후회되지 않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는데 장담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자유롭게 들으시고 원래 사람이 표현하는 욕구가 더 강해서 말하라고 하면 훨씬 잘해요. 잘 말하기는 어려워도 이렇게 얘기를 풀어놓으라고 하면서 뭐 시간을 오버하면서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듣는 것이 훨씬 더 어려워요. 그래서 아마 잘 듣는 사람이 성공을 하고 다른 사람한테 또 대우를 받고 이러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갑이고 제가 을이 되겠습니다. 제가 독서없이 뭐 살아온 이야기를 좀 하더라도 필요한 부분만 들으시고 그렇지 않을 때는 자유롭게 본인이 시간을 선택해서 발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저도 좀 긴장을 풀고 편안하게 이렇게 제가 원래 58년 개띠예요. 58년 개띠라서 여기 오신 분들보다는 인생을 좀 더 많이 살았는 것 같고 또 저한테는 자녀들이 남매가 있는데 원래 32, 29 그래서 제가 그 소개를 듣기로 여기 오시는 분들이 20대 후반에서 30대 중반 아마 그래서 이 모임의 취지가 제가 처음에 알았던 것하고는 조금 달랐는데 독서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셔서 책을 통해서 성장을 하고 서로 토론을 하고 그 책을 매개체로 해서 이런 모임을 하다가 이렇게 그 활자로 된 책 이외에 이제 사람 책이라는 게 그런 용어가 있죠, 그죠? 뭐 책 같은 사람 이런 뜻이 되겠는데 그런 뜻에서는 제가 많이 부족해서 이 자리가 좀 불편할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타산지석이라는 말처럼 어떤 상대방이 꼭 훌륭하고 뛰어나고 뭐 이렇게 잘나야 배우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부족한 부분도 보고 내가 그것을 돌이켜 채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서로가 사람책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서 아마 그런 시간을 정기적인 모임 이외에 이렇게 좀 양념으로 갖는 줄 알았는데 오늘 와서 우리 운영하는 회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자체가 정기 모임이고 이런 모임 자체가 이제 처음에 시작을 해서 이게 핵심이라고 이야기를 듣고 이것이 무려 지금 3년 가까이 이렇게 발전되어 왔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여기 오시는 분들의 어떤 바람이랄까 어떤 그런 마음이 어떤 것인가 조금 짐작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이렇게 또 요새는 그 온라인에 이렇게 공개를 하신 그 사이트를 보니까 앞에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 와서 이야기하시는 걸 제가 뭐 다는 못 들어보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읽으면서 어떤 분인가만 살펴봤어요. 그랬더니만 정말 이렇게 이 귀감이 될 만한 지금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분들이 많이 오셨고 또 좋은 말씀을 하시고 이런 걸 보고 거기서 제가 좀 느낀 것은 지금 여기 오신 분들의 어떤 바람이 우선 당장 현실적으로 어떤 답답한 어떤 삶의 고민이라든지 우선 뭐 직업적인 문제 현실적인 어떤 이런 이 갈망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접합이 되면은 굉장한 관심과 호응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저는 여기 와서 이렇게 말씀드릴 게 뭐 교육에 대한 걸 얘기를 한다고 했는데 여기 오신 분들 중에 뭐 제가 교장이라고 해서 제 이야기를 듣고 앞으로 교장이 목표인 분들이 많지 않을 것 같고 또 제가 58년 개띠라고 했는데 이렇게 제 얘기를 하다 보면은 많은 세대 차이도 날 것 같고 그래서 굉장히 이 시간이 이 황금 같은 시간을 지금도 어떻게 잘 이렇게 도움을 후회되지 않고 이렇게 조금이라도 드릴 수 있을까라는 그런 압박감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뭐 두서없이 제가 미리 아무것도 준비를 치밀하게 못하고 이랬는데 제 살아온 삶의 경험과 제 나름대로의 어떤 생활 삶의 가치관 이런 것들을 시간이 허락하는 데까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제가 그 며칠 전에 MBC 뉴스 데스크에서 모바일 엠벤트 하는 영상 화면 중에서 제목이 아마 제가 붙였는데 그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맛이 처음이야 하면서 생후 한 7, 8개월 된 아기가 레몬즙을 먹고 아주 표현하는 그 모습을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지금 보여드릴 여건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그걸 왜 보여드리냐면은 태초에 이제 우리 사람이 태어나면서 정말 때묻지 않은 가식이 없는 그 어떤 자유로움 그 자체인 것 같아요. 근데 그 모습을 그 아기만 가졌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걸 다 가지고 그걸 지나왔어요. 지나와서 살아가면서 목표를 세우고 고민을 맞이하고 또 뭐 결혼도 해야 되고 그러 살아가면서 굉장히 험한 길도 만나고 때로는 아주 예상외로 탄탄대로를 달리다가도 이렇게 변화무쌍한 삶을 걸어와서 저는 벌써 이제 계절로 치면은 이제 초가을쯤 되나요? 한 50대 중반이면은 이렇게 세월이 참 빠르다. 되돌아갈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그 아가의 모습을 보고 이제 저는 제 아이들이 그런 시절을 지났고 또 그 제 아이들이 이제 결혼을 해서 제 손자가 그런 모습을 가질 것 같은데 그렇게 순진무후한 아기가 살아가면서 저부터도 상당히 많은 이 삶의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놓으면 몇 시간도 모자라겠죠, 그죠? 예, 그런 과정을 거쳐서 지금 이 시점에 다다랐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사람의 힘으로 모든 게 결정되지 않는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부분과 내가 선택할 수 없는 부분을 잘 판단을 해서 선택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긍정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행복을 느낄 수가 있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은 선택하기 전에 상당히 심사숙고해서 신중하게 하되 선택한 이후에는
후회하거나 이러지 말고 선택한 것을 최선을 다해 최고의 선을 택했다고 해서 이제 더 나은 방향으로 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마인드가 가장 중요하지 않나. 그래서 제가 몇 주 전에 저희 딸아이가 결혼을 했는데 결혼할 때 그 편지를 한 장 써주었습니다. 그때 써준 편지의 내용이 그 아버지가 이제 딸에게 해주는 그런 부탁이 운명을 개척할 수도 있어야 되겠고 또 운명에 순응할 줄도 알아야 된다. 그래서 그 이야기는 저는 일단 결혼이 이슈 사건이었으니까 결혼하기 전에 배우자를 선택하는데 부모님과의 갈등이라든지 본인이 또 이 사람과 정말 결혼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 많은 고민을 하는 걸 보고 결혼하기 전에는 뭐 이것저것 심사숙고 신중하게 생각을 해봐라. 그러나 이미 결정을 해서 결혼을 한 뒤에는 이제는 한 몸이라 생각을 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야 된다. 이래서 그 편지도 시간이 되면은 여러분들에게 한번 읽어주고 싶어서 이렇게 가지고 오고 또 그래서 제가 살아오면서 사실 저는 제가 선택해서 이루어진 부분들도 많을 것이고 그러나 제 힘으로가 아닌 운이 좋아서 되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느껴요. 그래서 그것을 저는 교육에서 이렇게 말하는 용어로는 자성예언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해서 아직 나는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어떤 마음의 바램을 자꾸 가지다 보니까 노력보다가 더 많은 그런 결과를 얻는 경험을 참 많이 했어요. 그래서 지금 젊은 사람들은 상당히 힘들어요. 힘이 지금 사회가 각박하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고 그렇게 힘들고 어렵더라도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는 낙관을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그 내 속에 그려 보면은 제 좌우명이 진인사 대천명이라고 했는데 그 진인사는 사실 과정이죠. 내가 선택을 해서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고 대천명은 물론 그 노력이 반영되겠지만 노력과 별개의 결과가 나에게 닥쳐오는 것인 것 같아요. 그래서 대천명까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이렇게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진인사는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내가 내 주체적으로 내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최선을 한번 다 해보자인데 이런 이야기는 제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이미 뭐 그보다 훨씬 더 좋은 뭐 이렇게 이야기나 내용들을 경험하시고 책을 통해서도 아시고 하는데 저는 또 이런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제 자녀들에게 합니다. 성자 그 한문에 성실한 사람은 하늘에 도요, 성자 천지도요, 성지자 인지도라. 성실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인간의 도리다. 그러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부분과 완벽한 것을 추구하는데 완벽한 것은 다른 거예요. 인간은 완벽하지 않으니까 뭔가 좀 내가 앞으로 잘 해보려고 노력하는 그것을 중요하게 우리가 사람들이 얘기해야 되지 완벽한 결과를 추구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저 역시 제가 말은 이렇게 쉽게 하면서도 제가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이렇게 말처럼 되지 않고 아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은 그러려고 은연중에 노력을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서 제 자녀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면 지금 시계를 좀
볼 수가 있나요? 아니 지금 시간을 몇 시까지 하면 되나? 아니 그 아예 고맙습니다. 몇 시까지? 그러면 6시 40분까지. 그러면 일단 뭐 너무 딱딱한데 제가 농담 유머 하나 할까요? 이 지구가 자전하는 이유가 어느 날 그 연설을 봤다가 들었고 제가 좀 재미있어서 드리는데 지구 자전하는 이유 우리 서찬영 선생님 알고 있죠? 몰라요? 그 요즘 우리 지구상에 수많은 골퍼들이 초보자 골퍼들이 골프 치러 가고 골프공을 못 맞추고 땅을 자꾸 쳐서 예, 그래서 여기서도 치고 저기서 치고 해서 땅을 쳐서 그렇게 지구가 돌아간대요. 설렁한데 재밌나요? 예. 제가 이런 유머를 하는 것은 이 유머가 우리가 살아가는데 상당히 여유를 주는 거니까 이 유머를 할 수 있다 하는 것은 사고가 굉장히 유연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사람마다 관이 다 다르지만 사고의 유연성 그러니까 그게 그 살아가는데 상당히 중요하다. 이제 또 반대로 하면 좀 경직됐다는 것이 반대가 되겠죠, 그죠? 그 사고의 유연성이 같은 뜻의 다른 표현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 다양성도 사고가 유연해야 될 것이고 창의성 하는 것도 마찬가지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것을 굉장히 우리가 추구를 하면서도 사람 성향에 따라서 말은 그렇게 하는데 사고가 유연해지지 못할 때가 있어서 자기 스스로 억제는 그런 일이 생기는 것 같아요. 개방성, 뭐 수용성 이런 것들이 다 사고의 유연성과 같은 맥을 하겠죠. 또 사고가 유연함으로써 개방적이라는 말은 또 확장적이다, 진취적이다, 뭐 또 적극적이다. 또 사고가 유연하다는 것은 자발적이다, 또 주체적이다, 또 자신감이다. 딱딱하다는 것은 뭔가 폭이 좁다는 것이 될 테니까 내가 자신감을 가지면서 사고가 몰랑몰랑해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서 제가 그 부분을 젊은이들한테 좀 이렇게 선배로서 얘기를 해주고 저 자신도 그렇게 되려고 상당히 노력을 합니다. 지금 그런 사고의 다양성이라는 말은 상상력이 풍부하다도 관련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내가 굉장히 어렵고 힘들 때 그 생각을 넓히면은 저는 이렇게 해서 극복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까지 경험치를 보면은 굉장히 어려운 일들도 그 당시에는 굉장히 답답하고 초조했지만 시간이 지나서 내 힘으로 어떻게든 해결해 왔다. 그러니까 앞으로의 일도 내가 자의적이지 않게 죽음이 오지 않는 한 내가 살아있는 한은 어떤 것도 극복해낼 수가 있고 좀 불안하고 초조할지언정 사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얘기에 와서 지금 저도 말이 잘 안 되는데 생각했던 거하고는 다르게 지금 얘기가 막 나가는데 그래도 이 시간에 제가 진정성만 가지고 있으면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뭐 조금이라도 뭐 하나 많은 것 중에 한 가지라도 건지지 않을까 이런 희망을 가지고 막 견뎌 나가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해결이 돼요. 예. 그래서 그 때로는 또 이런 생각을 해요. 조선 시대 때
사람들이 우리 선조들이 살았던 모습을 떠올려 보면 지금 우리의 어려움은 별게 아니다. 지금 시간적인가요? 공간적으로 보더라도 우리 TV 같은 데 보면 아프리카에 굉장히 문명이 발달하지 않은 그런 뭐 프로그램 보면은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 하는데 거기서도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 속에서 또 정도 있고 행복도 있고 희망도 있고 이런 걸 가지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시야를 좁혀서 지금 현재 나에 닥친 이런 것들을 한정 지우지 말고 좀 확장적으로 사고가 유연해지면은 나에게 조금 더 도움이 되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지 않을까. 그러면서 그런 것들이 어떤 결과로 하나로 나타나는 것만 봤다면은 그 굉장히 긴 시간 뒤에 짧은 찰나의 결과만 생각하니까 제가 생각했던 과정이 중요하다. 그 이게 지금 우리나라 현실하고는 잘 안 맞을 경우도 있어요. 지금 모든 평가나 판단을 결과로 보지 과정 보고 하지 않는 거니까. 그런데 그 개인의 가치를 저는 이렇게 두 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인 가치관하고 사회적인 가치관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해서 하면은 개인적인 문제에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긍정적이고 낙관적이고 이렇게 하면 되고 사회적인 문제에서는 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상당히 좀 날카롭게 비판적이고 냉철하고 분석적이어야만이 사회가 발전하는 것이지 내 개인이 어떤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졌다고 해서 이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그렇게 사회적인 가치와 개인적인 가치를 분리해서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개인적인 가치에 대해서 지금 어떤 어려움이나 있거나 내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을 때 하는 건데 그래서 그런 사고가 유연한 가운데 자기가 어떤 목표를 세우면은 그 목표라는 것도 역시 그 꿈이라든지 우리가 굉장히 말을 다양하게 많이 하죠. 꿈을 가져라. 우리 초등학교 가면 뭐 꿈을 가꾸자, 아름다운 꿈을 키우자. 꿈이라는 말 요걸 조금 좁히면 그 개인적인 작은 목표, 큰 목표, 뭐 단기적인 목표, 장기적인 목표 이런 자기 개인적 목표를 실현시키려고 애를 쓰죠. 그다음에 목표라는 것은 어떤 기다림, 인내심, 그 다음에 어떤 자존감. 그 목표가 있고 희망이라는 말이 있으면 반대가 절망인데 절망이 없는 한 살아갈 수가 있다는 뜻이죠. 그죠? 그래서 자기 스스로의 존재감을 느낀다는 것은 곧 목표가 있어야 되는 거, 희망이 있다는 뜻이니까. 이런 걸 갖는다는 게 상당히 중요한 거라서 저는 젊은이들에게 어떤 사고가 유연해지면 좋겠다. 목표를 가지는 것이 좋다. 목표를 가지는 것도 개인적으로 제가 하나 예를 들면은 어떤 단기적인 목표, 장기적인 목표를 저는 적어서 조그만한 종이에 적어서 이렇게 수첩에 넣어 가지고 다닙니다. 이렇게 이제 자녀들에 대해서 바람이라든지 제 자신에 대한 바람 같은 걸 이렇게 적어서 이렇게 보면 1년치씩 이렇게 하고 또 장기적인 것인데 성취된 것을 형광펜으로 이렇게 그어가면서 하는데 저는 이게 다 이루어지더라고요. 물론 목표를 뭐 터무니없이 잡으면 안 이루어지겠지만은 자기가 생각했던 조금 소박한 목표를 그래도 이렇게 적어서 하니까 굉장히 많이 이루어져서 이런 것을 권장해 드리고도 싶고요. 그 다음에는 자녀들에게 저는 이제 자녀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는 최고의 그 기준으로 자녀 교육의 기준으로 잡았는 것이 우리 아이들의 독립심, 자립심, 혼자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 이것을 아주 어릴 때부터 굉장히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그게 상충되는 것이 요즘은 혼자 하도록 어떤 자립심을 기르도록 하는 게 사고가 하도 많이 나니까 안전하고 배치가 되니까 지금 만약에 젊은 부모님들은
아이를 혼자 뭐 힘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는 건 좋긴 하지만 그 아이가 이 험한 사회에 만약에 그 돌이킬 수 없는 사고를 당하면 어떨까 이런 이제 염려와 부딪혀서 실행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러나 제가 아이들을 키울 때만 해도 지금처럼 그런 생각은 하지 않고 아무튼 무조건 지임으로 할수 있도록 키우는데 방점을 두었어요. 그래서 비근한 예로 제가 이제 아이들한테 너희들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만 내가 학비를 대주고 대학교는 너희들 힘으로 해야 된다. 근데 그런 뜻도 굉장히 강했고 그렇게 했는데 부모가 되니까 그러한 마음을 실행으로 옮기는 데는 많이 힘들어요. 고등학교 때까지는 그렇게 했죠. 고등학교 고3이 딱 돼서 수능 시험을 쳐서 점수가 나오면은 그 점수에 최고 그 점수를 허비하지 않고 대학 진학을 하도록 이제 그게 또 현실적으로 막 신경 쓰는 거예요. 이상적으로 하면 당연히 네 적성이 뭐냐 뭐 이렇게 가야 되는데 저 역시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도 이 아이들 수능 점수를 가지고 이제 어느 학교를 가라 이러니까 우리 아이가 수능 점수가 그때 몇 점인가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 막 조견표를 갖다 놔놓고 그 웬만한 건 우리가 아이들 지 스스로 선택을 하도록 했는데 제가 도와준 게 아마 이 대학교 진학할 때그 대학 선택할 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일방적으로 한건 아니고 이제 아이하고 같이 앉아서 이래서 그 분명히 우리 아이가 좀 인문학적인 데 소질이 있는데 그 시대상으로 봐가지고는 문과 나오면 취직이 안 된다고 하니까 그 점수를 보고 어디를 들어갔냐면은 고대 정보통신학과를 들어갔어요. 그 고대 정보통신학과를 들어가니까 점수를 최대한 높여서 가니까 거기 가서 앞에 막 뛰어나지 못하잖아요. 다른 아이들한테 막 따라가려고 하니까 나는 최소한 생각하기에 아 대학교만 가면은 아르바이트도 하고 뭐 지임으로 벌어서 지가 학비 벌어가지고 가야 될 거라고 이제 이런 기대를 하는데 막상 그 점수를 최대한 활용해서 하다 보니까 높은 지한테 능력이 버거운 학교에 가니까 그럴 여력이 안 생기는 거예요. 따라가기도 막 허겁지겁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적성이 안 맞아요. 얘가 문과 체질인데 이과에 가서 이게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록금도 굉장히 비싸고 뭐 과외나 뭐 알바 이런 게 아르바이트 이게 안 되니까 등록금을 제가 전적으로 다 대줘야 되고 제가 생각했던 거하고 다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도 이 아이가 사회에 나가 직업을 갖도록 하는 발판은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나 해서 내가 수정을 한 거예요. 그래 공부 마실 때까지만 내가 네 뒷바라지 해줄게 이렇게 수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녀석이 위에가 아들이고 밑에 딸인데요. 이제 큰 놈이 그 적성이 안 맞아서 막 겨우 힘들어하면서 학과 공부를 하면서 학과를 바꾸려고를 했어요. 그래도 저는 이 학비를 내가 대줘야 되는 판인데, 그리고 이제 정보통신은 IT 학과니까 이제 그쪽이 더 유망하다. 그래서 막 밀어붙였어요. 네, 그랬더니만 겨우겨우 졸업을 하는데 서울에 가서 하니까 생활비하고 학비하고 몽땅 제가 다 되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너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졸업을 하고 나서는 그 전공을 살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후에 또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다시 또 이제 그 진로에 대해서 같이 걱정을 하면서 이제 사법고시를 치겠다. 뭐 그때 잘 나가는 변리사가 잘 나간다 해서 변리사 시험 공부를 하겠다. 아니면 의학 전문대학원을 가겠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안을 놓고 막 고민을 하는데 그때는 제가 그 아들놈의 의견을 거의 100% 존중을 해줬어요. 이건 잘못 건드리면은
내가 이제 정말 원망 듣고 내가 알고 있는 정보보다는 야가 젊은 아이들 아들 정보력이 더 많겠다 이래서 결정했는 게 이제 의학 전문대학원을 들어갔는데 의학 전문대학원을 들어가니까 들어갈 때 공부도 좀 뭐 재수를 하면서 이제 휴학을 해가지고 하면서 했는 휴학이 아니고 졸업을 하고 1년을 했나요 뭐 그랬는데 학비가 장난이 아니에요. 사립 아주 대학교 사립대학이니까 의학전문대학원이 1년에 등록금이 2천만 원이 넘어요. 그리고 서울에 가 있으니까 생활비까지 제가 이렇게 벌어가지고 감당하는 게 정말 힘들었어요. 그래도 저는 아, 내 자녀인데 공부할 때까지는 책임진다고 했으니까 어떤 식으로 해도 내가 이건 책임져야 되겠다 해서 저는 정말 굉장히 궁핍한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막 근근히 대출도 좀 받았지만 나중에 대출 저는 이제 마이너스 인생을 좀 많이 싫어해서 이제 갚을 수 있는 능력으로 대출을 내다 보니까 제 생활이 엄청 궁핍한 거예요. 이제 예를 들면은 제가 입고 있는 이 와이사스 이게 지금 오늘 마침 와이사스 갈아입을 때가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런 이야기도 할 겸 입고 왔는데 이 와이사스의 가라가 다 헤어진 것을 세탁소에서 뒤집어서 뒤집어 달아입은 와이사스예요. 그나마 제가 이래 입고 가면 다른 사람이 뭐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을 뿐더 생각한다 해도 저는 이제 이런 데 대해서는 사고가 유연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당당해요. 그래서 이제 그 형편이 어렵기도 할 뿐더러 제 마인드도 그랬고 이제 이렇게 해서 이 녀석이 올해 졸업을 하고 이제 인턴 생활을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그 지난 8월 달에 마지막 이때도 마찬가지로 자 너가 1년치 등록금은 대출을 받아서 내고 너가 졸업한 뒤에 너가 갚아라. 저는 이제 자립심이라는 걸 최고로 생각을 해서 아예 자녀 교육을 했기 때문에 그래 하다가 또 마음이 약해졌어요. 어떻게 약해졌나 하면은 야 이거 의대를 졸업해서 인턴 레지던트 하고 뭐 이거 정말 어렵게 살아갈 건데 졸업하자마자 몇 천만 원을 야가 빚을 지고 시작하면 어떻게 하겠노. 그래서 거기 또 양보를 해가지고 예, 졸업할 때까지는 내가 대해주자 이랬어요. 그러면서 제가 작년 9월 달에 이제 교장 발령을 받았는데 아마 일반적으로는 이제 기관장이 되어서 처음에 이제 어떤 자기의 꿈을 이루면은 그래도 남들 눈이는데 이제 차를 바꾸는 걸 거의 주변에서 이제 보편화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주변에서 이제 발령 받으니까 축하의 말을 하고 대부분 왜 차를 아직 안 바꾸느냐고 그때 제가 그 스펙트라 천만 원 주고 산 스펙트라를 12년째 타고 다녔었는데 차가 많이 험했어요. 그런데 이 아들 녀석이 내가 그렇게 힘든 걸 알고 졸업기념으로 내가 많이는 뭐 해줄 거고 2천만 원짜리 소나타 하나는 아버지 빚을 내서 해주겠습니다 하는 거를 그 내가 역시 그것도 거부를 했어요. 이제 어쨌든 마이너스 인생을 출발하지 마라는 뜻으로 그런 마인드로 이제 했는데 그 다음에 우리 딸아이 이야기를 하면은 딸아이는 충북대 사범대학을 나왔는데 야는 국립대고 이러니까 거의 등록금이 안 들어갔어요. 등록금도 작은 데다가 수학교육과니까 뭐 이공계 장학금을 계속 받고 하는데 큰아이는 좀 높은 데 들어가고 장학금이라고 구경도 못 해봤고 뭐 아르바이트라고도 한 번도 해보지도 못했는데 이 딸아이는 성적을 조금 낮게 해서 아마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장학금도 받고 등록금도 잡고 과외도 해서 생활비까지 다 벌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딸아이한테는 대학교 다닐 때 정말 돈이 하나도 안 들었어요. 안 들었는데 이 딸아이가 과외를 해서 졸업할 때 돈을 좀 모아가지고 이게 출발할 때 뭐 지가 미천을 삼아서 방이라도 없고 할 줄 알았는데
네인데 맡겨놓은, 지가 벌어서 네인데 맡겨놓은 300만 원을 가지고 졸업하자마자 해외여행을 가더라고요. 그래서 좀 속으로는 굉장히 서운하면서도, 아, 이건 내가 준 게 아니니까. 내가 준 게, 내가 준 돈 같으면 내 마음대로 하겠는데, 이건 내가 준 돈이 아니니까, 그 허락을 해서 뭐 유럽 여행을 뭐 갔다 오는데, 유럽 여행 갔다 오면서 뭐 임용고시가 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온데, 그 중등에 임용고시가 되는 것은 거의 뭐 고시하고 다름없이 피를 말리는 거예요. 야도 한 번 이제 재수를 했는데요. 그래서 임용고시가 됐다고 굉장히 좋아서 난리인데, 한 날은 퇴근을 하고 집에 가니까 이제 애가 막 울고 있더라고요. 그걸 왜 우냐고 하니까 대답을 안 해요. 그 다 큰 처녀가 울고 있으니까 굉장히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혹시 우울증은 아닌가 싶기도 하고, 막 그래서 네가 힘들어서 그랬냐고 이름으로도 대답을 안 하고, 뭐 이제 쟤하고 같이 안 있고 둘 다 계속 이제 딴 데 가서 공부를 했으니까, 떨어져 있었으니까, 지금 고등학교 졸업하고부터는 쟤하고 같이 안 있었으니까 상당히 걱정이 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경남에 이제 발령을 받았는데, 경남 김해에 발령을 받았는데, 지 수중에 돈이 하나도 없으니까 이제 방을 얻을 수도 없고 뭐 이러니까, 이걸 부모님한테 얘기도 할 수가 없고 이제 뭐 뭐든 자기 힘으로 해야 된다고 배웠으니까, 예, 그 나중에 그걸 알고, 아, 내가 조금 너무했나 싶으면서도, 아, 그렇게 그런 정신이 참 좋다, 나는 그렇게 아이들을 키웠는 게 잘 키웠는 거다, 이래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얘한테 그래, 내가 지금 2천만 원을 내가 융자를 내서 줄 테니까 이걸 가지고 가서 방을 얻고, 대신에 결혼할 때는 내가 한 푼도 안 보태주겠다. 예, 이거 가지고 네가 미천 이제 그 종잣돈으로 삼아라 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김해 가서 방을 얻어주고 이제 직장 생활을 했어요. 그래 하면서 원래 29인데 나이가 들었는데 사귀는 남자친구는 있는데, 같은 뭐 학과의 CC였어요. 그래서 몇 주 전에 결혼했는데, 굉장히 오랫동안 연애를 하는데 시집을 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 이제 계속 자립심을 키웠으니까, 이제 그 네 인생은 네가 책임져야 된다고 계속 그렇게 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부모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 이 녀석이 또 결혼을 끝까지 안 하고 이런 혼자 자유로운 게 좋다고 계속 살면 어떻게 하나. 그래가지고 협상을 했는 게 뭐냐면은, 네가 서른 전에 결혼하면 내가 다시 2천만 원을 결혼장으로 줄 것이고, 서른 넘으면은 뭐 나는 모른다 이제 이렇게 했는 거예요. 뭐 가락가락 하지는 않고 그랬는데, 이제 이 사귀는 남자친구가, 이제 우리 사위가 울산에 수학 선생을 했어요. 근데 그 둘이 같은 과에 근무하면서 군대를 갔다 오니까 우리 딸애보다 3살이만 우리 아들하고 동갑이었는데, 우리 딸아이는 수학 교육과에서 공부를 좀 잘해가지고 어느 날 보니까 뭐 특대 장학생이라 하면서 상장을 가져왔는데, 장학금은 다른 사람을 주고 장학증서만 받아왔대요. 자기는 뭐 이공계 장학금을 받았기 때문에 이중을 못 받아서 그런다고 하면서. 그래서 학교에서도 은근히 야는 임용고시를 치면은 금방 될 것이고 이 남자친구는 될까 말까 이렇게 걱정을 했는데, 둘이 같이 울산을 쳐서 남자는 되고 딸아이는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딸아이가 그 이듬해 임용고시를 겁을 내어서 경남으로 지원을 해가지고 김해에 발령받으니까, 둘이 결혼은 하고 싶은 마음은 있었는 것 같은데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원래 제가 이제 그 요 수첩에 적은 목표에는 이제 결혼을 하고 우리 딸아이가 이제 다시 도전출을 해서 울산에 가는 걸 바람이라고 했었어요. 했었는데 처음 신청을 하고 아직 3년 차밖에 안 됐는데 경남에서 울산을 7명 가고 수학과가 울산에서 경남을 7명 가는데 딱 7번째 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울산에 가자마자 29살이고 결혼을 하겠다고 선언을 하면서 제인도 2천만 원을 받아갔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자신의 자아실현도 아주 어렸을 때부터 제 가치관은 원래 굉장히 자유분방한 것이었어요. 굉장히 자유분방하다는 말은 이렇게 치밀하게 목표를 세우고 이런 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 두 가지를 이제 상황에 따라서 이제 다르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스스로도 아주 스몰 스텝으로 작은 목표들을 계속 이루어왔고, 요거 이제 시간 되면은 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다 후반부에 하겠습니다만, 그 원래 그 우리 그 큰애가 그 졸업을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으면서 결혼을 저 졸업을 하는데 그 부분이라든지 딸아이 결혼하는 부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사람 힘으로 사람 힘만으로는 된 것 같지 않아요. 뭔가 좋은 뜻으로 자꾸 염원을 하고 나는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하는 어떤 그런 게 어떤 플러스 요인이 됐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안동 도산 그 수련원에 갔더니만 거기 이태계 종손 되시는 분이 그 서예로 희호를 하나씩 써주는데, 우리가 뭐 복을 받아야지 하고 뭐 어디 가서 기도도 하고 뭐 빈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것은 그 법륜스님의 이야기도 나옵니다만은 그것은 공짜를 바라는 좀 도둑무심보다 네가 투자를 하고 받아야지 그냥 맨 입으로만 달라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분이 내인데 해준 이야기 중에 하나가 조복이라는 말을 써주더라고요. 지을 조자 복복자. 내가 복을 지어야 되지 내가 짓는 행위를 하지 않고 복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이제 듣고 평소에 생각했던 거하고 이제 일치가 되니까 이제 그런 평소에 제 생각하고 같은 부분들을 모아놨는 자료가 이 앞에 이제 혹시 시간 되면 보여주려고 가져왔는데 이제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자기가 플러스 방향으로 자꾸만 과정을 쌓아가면은 그 결과에 대해서는 잘 될 것이다 라는 자성행위를 하면서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드릴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제 아이들에게 그 사회에 출발을 하고 독립을 하는 마당에 딱 한 가지를 아이들에게 부탁을 했어요. 이게 앞에서 얘기했는 거하고 일맥상통한데, 절대 환경을 탓하거나 남을 탓하지 마라. 무엇이든지 자기가 남하고 비교하는 것도 많이 하지 말고 내가 가지고 오는 것은 내가 주어진 여건 안에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고, 또 내가 선택하지 않고 나에게 오는 것도 나의 운이라고 생각을 하고, 남 탓을 하거나 환경 탓을 하기 시작하면은 끝이 없다. 한계가 없다. 그 자체가 이미 자기를 갉아먹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막 이야기가 막 섞여서 막 나오는데,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최종적인 목표는 행복을 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좋은 직장을 얻거나 돈을 많이 벌거나 뭐 예쁜 아내를 얻거나 뭐 이 모든 것들은 다 행복이라는 큰 목표 안에 들어가는 건데, 그 행복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고 만질 수도 없고 한 그 마음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많이 가져도 불행하다고 생각을 하면은 행복은 도망가는 것이고, 뭐 그건 그냥 아주 이론적인 이야기죠. 그죠? 그러나 그게 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진리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저 자신도 이제 상당히 그렇게 많이 훈련을 합니다. 나는 굉장히 행복하다. 내가 지금 가진 게 얼마나 많이 있느냐. 이렇게 마음의 훈련을 하면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모든 것을 네가 남에게 주려고 하고 네 탓으로 돌려야지
나는 왜 이런 부모를 만났고 나는 왜 이런 곳에 태어났고 뭐 이렇게 환경을 탓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다. 비교의 대상이 끝이 없는 거다. 그래서 내가 줄 때는 대가를 바라지 말고 순수하게 줘라. 만약에 대가를 바라고 주면은 내가 지금 현재 주는 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대가가 오지 않을 때 서운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주지 않거나 작게 주더라도 대가를 바라지 말고 해라. 이제 이런 것을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마 여기에 대한 비유도 제가 이번에 우리 딸아이를 결혼시키면서 아 이거 우리나라 경조사 문화가 좀 바뀌면 좋겠다라는 말을 제가 많이 했었는데 막상 내 아이가 결혼을 할 때 내가 어떻게 변해야 될 것이냐 쉽지 않더라고요. 말을 그렇게 하고 막 해놔놓고 내 역시 뭐 성인군자가 아닌데 나도 돈 좋아하고 또 내가 뿌려놨던 걸 거두어드리기도 쉽고 남들이 흔히 말하는 퇴직하기 전에 자녀 결혼시키라는 뜻은 이미 뭐 이렇게 지인들이 많고 이래서 잔치에 사람들이 많이 오고 이럴 것을 바라고 하는 것인데 제가 평소에 이제 그런 생각을 안 하고 막상 그거 닥쳤을 때 다른 거는 다 내가 말대로 실천을 못 했더라도 이거는 정말 실천하자 해서 조금 갈등을 느끼면서도 내가 부조를 할 때는 내가 받을 걸 생각 안 하고 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실천을 했어요. 아무에게도 가족들이나 친척들 외에는 청첩을 하지 않고 그 우리 아이 결혼을 했는데 그거에 대한 생각에 원천이 제가 아까 얘기했던 줄 때는 대가를 바라지 말고 주자. 그래야 상대방이 나한테 주는 거는 그 사람의 뜻이고 내가 하는 건 내 자의적으로 조금을 주든지 안 주든지 남 탓 안 하고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간다. 이게 아까 자립심하고 똑같은 원리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학교와의 아이들에게도 이제 이런 이야기를 아이들 눈높이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상중하가 있다. 비근한 예로 길을 가다가 휴지가 떨어져 있으면은 내가 안 버렸는데 휴지를 줍는 사람이 있다. 또 아까 내가 말했듯이 내가 받지는 않지만 내가 남에게 조금이라도 뭔가를 도움을 주려고 한다. 이건 상이다. 상에도 정도는 있겠죠. 조금 상, 많이 상 있겠죠. 많이 베푸는 사람 많은 상이고 어쨌든 그러한 기본 정신으로 내가 받는 것보다는 주는 것을 원칙을 세워놓으면 상이다. 그다음 중은 뭐냐? 내가 주지도 안 하고 받지도 안 한다. 휴지가 떨어져 있으면은 내가 버리지도 않고 줍지도 안 한다. 또는 내가 평소에 버리는 습관이 좀 있었다. 그러면 상대방이 버려놓고 내가 줍는다. 이러면 이거는 한 중이다. 그럼 하는 뭐냐? 자동도 나오겠죠, 그죠? 내가 줍지 않으면서 버린다든지, 내가 주는 건 인색하면서 받는 걸 많이 받으려고 마음을 가진다든지, 물론 살아가면서 남에게 도움을 받지 않고는 살아가지 없습니다만, 어떤 기본 정신 자세가. 이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다 상이 되려고 애를 쓰지만 다 상이 될 수는 없다. 최소한 중 이상만 되면 된다. 중부터 시작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내가 베풀 수 있으면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다.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면 행복하다. 왜냐하면은 내가 남에게 받는 것보다는 조금이라도 주는 게 있다면 행복한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경우에도 환경을 탓하거나 남을 탓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자기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제가 살아온 이야기를 조금만 해도 될까요? 뭐 세대 차이도 많이 나고 하는데 물론 여기 앉아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또 선배들은 얘기를 이렇게 할 거예요. 그 시대적인 상황이 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가난하게 살았다. 또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다. 뭐 이런 이야기 뻔한 이야기인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58년도에 태어났지만 태어날 당시는 제가 기억이 날 수가 없고, 초등학교 시절에 봉하에서 태어났습니다. 봉하 알아요? 여기서는 흔히 이제 BYC라 하죠. 봉하 영양 청송. 그래서 이제 진짜 그 시골에서 이제 가난한 그 농부, 그뭐 물려받은 재산이 아버지가 없었어요. 그래서 남의 집그 농사에 일을 해줘 품앗이 하고 뭐 조그마한 그 제가 기억나는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이 뭐 시골에 논세마직이라 하든가 이제 거기서 나는 그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 가난한 것은 뭐 저보다 훨씬 더 가난한 사람 수도 없이 많았겠지만은 거기서 가난하게 살았던 이야기 중에 몇 가지는 아마 제가 한 중학교 1, 2학년 국민학교 한 6학년 요 무렵 돼 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콩나물을 기르시면은 이제 콩나물을 자전거에 싣고 이제 가게에 막 배달하면서 그리고 이제 그 콩나물 기르는데 밤에 제일 힘든 것은 잠을 잘 규칙적으로 일어나서 규칙적으로 물을 줘야 되니까 밤에 잠을 계속 푹 자는 것이 아니라 중간중간 깨어야 돼요. 그 역할을 하면서 콩나물 기르는 게참 힘들다라고 느끼고 이제 그 콩나물 배달을 했고 또 그 당시에는 그 비료 포대나 뭐 이런 종이 포대를 잘라서 종이 봉투를 만들어요. 이렇게 과일 같은 걸 사면은 이렇게 담아주는 봉투를 집에서 이렇게 재단을 해가지고 풀로 이렇게 붙여서 100장에, 지금 기억나는 게 100장에 100원이에요. 100장에 100원. 그걸 이제 자전거 뒤에 이렇게 제키보다 훨씬 더 높이 싣고 이제 가면은 가게에서 이제 의 봉투, 의 봉투 이렇게 하면 이제 쫓아가서 이제 다섯 묶음, 여섯 묶음 뭐 이래가지고 그걸 받아와서 학비를 내기도 하고 또 신문 배달을 했어요. 저는 시간이 한 시간 동안 무슨 얘기를 할까 이렇게 그 얘기할 거리가 모자라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뭐 이것저것 준비를 참 많이 하는데 사실 이야기 꺼내고 보니까 이 말주변이 없어가지고 오히려 제가 이렇게 준비했는 건 전혀 다 못하는 것 같은데요. 여기에 신문 배달을 하고 받은 월급 봉투예요. 여기 12월분 하고 했는 게 3,500원이에요. 그래서 이게 신정행 때 이제 받은 돈인데 보너스로 300원을 더 받았어요. 그래서 3,800원 받은 거예요. 75년 1월 1일 날 받은 건데 이때 신문 배달은 새벽 3시 반에 기차역에 가서 기차에게 배달된 신문 뭉치를 들고 신문 직국에 가서 이렇게 장수를 세워 가지고 겨울 이게 아마 1월 달이고 해서 겨울이에요. 겨울에 굉장히 춥죠. 그 중학교 1학년짜리가 이걸 가지고 새벽에 이제 그 동네에 신문을 돌리면은 개들이 짖거나 굉장히 어두운 골목에 무서움도 많이 느꼈어요. 이런 것들을 했고요. 그 다음에는 그또한 번은 그 크리스마스 때 찹쌀떡을 팔아요. 예, 시골에 가면 찹쌀떡 하죠, 그죠? 예, 그걸 파는데 누나가 공장에 다니면은 월급을 받으니까 누나는 이제 그 벙어리 장갑을 끼는 거예요. 아침에 추운 새벽에 나가면은 그래서 저는 이런 뭐 형편에 제가 장갑을 끼는 거는 안 되니까
찹쌀떡 장사를 하러 나가면서 이 누나의 장갑을 모르고 가져갔는데, 모르고가 아니고 이제 추우니까 가져갔는데, 찹쌀떡 장사를 하다가 이 장갑 한 짝을 잃어버렸어요. 에, 잃어버리고 집에 와서 이제 그게 굉장히 큰 사건이죠. 그래서 그 이 시골 그 새끼를 이렇게 꼰 헛간인데 그 헛간에 들어가고 뭐 하나님이 이 장갑을 좀 찾게 해주세요 하고 막 기도를 울면서 기도를 하던 그런 것도 기억이 나요. 그다음에 제가 사남 일녀 중에 막내인데 저 큰형님이 제하고 12살 차이가 나는데 제가 중학교 다닐 무렵쯤 됐을 때 이제 그 공무원이었어요. 시골에 그 보건소에 근무하시는 이제 지방직 공무원이었어요. 그럼 지방직 공무원의 월급을 받으면 그 현금을 만질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부예요, 부. 농사를 지어가지고는 현금을 잘 만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형님이 보건소에 다녔기 때문에 그 굉장히 긴 겨울밤에는 먹을 게 없어서 굉장히 배가 고플 그 시절에 라면을 사올 수가 있어요, 형님은. 월급을 받으니까. 라면을 사와서 그 라면을 요즘처럼 그냥 냄비에 라면 하나를 끓여 먹는다는 거는 상상이 안 되고 그 라면 한 개에 그 국수 있잖아요, 국수. 그 손으로 하는 국수 말고 파는 국수, 가느다란 국수. 그것을 한 서너 봉 넣어가지고 라면 그 기름기 맛이 이렇게 섞이도록 해야 많은 식구가 먹어요. 근데 그것도 맛보는 것이라는 것은 굉장히 특별한 파티를 할 정도가 돼야 먹는데 그걸 이제 제가 제 조카하고 12살 차이 나는데 우리 형님이 라면을 끓여가지고 오면은 조카는 자기 아버지가 가져온 거니까 당당하게 먹는 거예요. 많이 먹고 이제 나는 그게 많이 먹고 싶어도 양이 적으니까 많이 못 먹는데 그래서 니는 좋겠다. 니 조카 보고 이제 라면을 국수는 라면을 잘 많이 먹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어린 조카가 내보고 하는 말이 그럼 너도 그 아재락하죠. 사투리로 삼촌을 아재락한다. 아재도 아버지가 보건소 다니라 캐라 왜? 예, 이제 우리 아버지가 보건소 다니니까 이렇게 먹을 수 있으니까 이제 삼촌도 이게 먹고 싶거들랑. 삼촌 아버지 할아버지가 보건소 다니라 이런 뜻이에요. 예, 지금 생각하면은 뭐 그렇게 이제 굉장히 어려운 시절을 겪었는 것은 이제 에피소드로 함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중학교 3학년부터 사춘기가 와서 시간이 제가 이렇게 국민학교 1학년 때 통지표를 다 모아놨는데 통지표를 다 모아놨는데 1학년 때 성적이 과목별로 뭐 그때는 산수 자연 체육 이렇게 되면 수수수 미우 음악이 양이에요. 이렇게 하고 이제 초등학교 때는 2학년 때는 수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기분 나쁘다고 이렇게 통지표를 찢어버렸어요. 찢어버렸어요. 초등학교는 굉장히 존재감도 없고 공부에 대해서는 두각을 못 나타내고 이랬는데 4학년 때 글짓기 대회에 나가서 군대회에 나가서 입상을 했어요. 이제 그때 자신감을 얻어서 공부를 좀 했고 그런데 마침 지금 제가 교단에 나와서 초임을 4학년을 했는데 두 번째도 4학년을 했어요. 두 번째 해 4학년
할 때 진짜 똑똑한 제자가 하나 있었어요. 일기를 얼마나 잘 쓰고 공부를 잘했는데 제가 4학년을 다니면서 3학년 때까지 별로 두각을 안 나타내다가 4학년 때 제 눈에 띄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2학기 때 반장을 하고 반장했죠? 반장을 하고 그 이후에 계속했는데 중학교 고등학교 1학년 때 대구광역시 그 한글날 기념 백일장에서 장원을 해가지고 저한테 그 시상식에 와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이니까 한번 학교를 졸업하고 이랬는데 연락을 해서 그래서 역시 이 녀석은 그럴만하다 이랬는데 그때 썼던 글짓기를 보니까 제가 깜짝 놀랄 만큼 진짜 장원이 이렇구나 라고 해서 그 원고를 저한테 보내준 게 또 저한테 있어요. 오늘 이거 마치고 우리 제자한테 그걸 돌려줄까 싶습니다. 저 뒤에 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중학교에 올라가서는 첫 시험을 쳤는데 80명 중에 1등을 했어요. 초등학교 때는 전혀 성적에 대해서 이제 모르고 있다가 중학교 때 이렇게 1등을 딱 한번 겪고 나니까 이게 이제 자연스러워지더라고요. 그때 매달 시험을 쳤는데 3월 달에 1등, 4월 달에 1등, 5월 달에 1등 쭉 해서 마지막에 학년 말에 가면 392명 중에 1등을 했어요. 그렇게 이렇게 잘 나갔어요. 중학교 2학년 때도 잘 나가고 이랬는데 중학교 3학년이 딱 됐을 때 사춘기가 왔어요. 사춘기가 오니까 성적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고등학교에 가서 1학년 때까지는 근근히 견뎠는데 2학년, 3학년부터는 이제 관심이 딴 데로 가 이성한테 가고 뭐 사춘기가 돼서 가출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래도 뭐 이제 대학교를 가야 되는데 집에서 대학교 학비를 대줄 것 같진 않고 그래서 내가 집을 나가서 굉장히 돈 많은 부잣집에 용기를 내서 찾아가서 내가 수양 아들로 가겠다. 내가 지금 이런 성적표를 보여주면서 내가 열심히 할 자신이 있는데 뭐 이런 생각까지 하고 고등학교 2, 3학년 때까지 굉장히 유치하게 사춘기가 됐었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이 돼서 성적이 많이 떨어졌는데 성적표는 여기 다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학교에서는 그때 제가 예비고사가 처음 시작인지 뭐 마지막인데 그 지금 기억 못 하는데 예비고사제가 있었어요. 학교에서는 예비고사 합격률을 높이기 위해서 저보고 난 대학교 갈 형편이 안 돼서 이제 학교를 못 간다고 하는데 대학교를 안 가더라도 시험은 쳐도 합격률을 좀 높여 시골의 고등학교 예비고사 한 명 합격하고 안 하고가 상당히 중요한 거니까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근데 저는 자신이 없었어요. 왜 사춘기 때 놀았기 때문에 제 성적을 아니까. 근데 학교에서 부득이 자꾸 예비고사를 치라는 거예요. 그것도 선생님들이 그걸 하니까 혹시 될지도 모르겠다 싶어 예비고사를 덜컥 쳤어요. 역시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정확하게 지금 학력이 고졸입니다. 고졸. 그래서 예비고사 떨어지고 어디를 갔냐 하면은 군청에 임시직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이제 공무원 시험 공부를 했는 거예요. 공무원 시험 공부를 하면서 공무원 시험을 얼마나 많이 쳤냐 하면은 이옥선 선생님 원고에 있습니다. 가져가세요. 편지도 있고.
페이지 보면은 여기 제가 봉투 안에 뭐라고 쓴 거짓말 집념이라고 적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시험을 이렇게 많이 쳤는데 다 떨어졌어요. 아마 진짜 집념이가 아니었으면 됐어야 되는데 떨어졌어요. 그래서 아이고 이 눈이 어두워서 5급 분류행정직 뭐 이것도 불학교 5급 분류행정직 총무처장 뭐 77년도가 고등학교 졸업하던 해예요. 네. 이것도 떨어지고 또 5급 분류 보건직 77년 4월달에 이것도 떨어지고 5급 분류행정직 77년 8월달에 또 쳤는데 이것도 떨어지고 5급 분류행정직 이거 8월 달에 이건 지방직인가 봐요. 이것도 떨어지고 5급 분류 교정직 하는 거 있어요. 교정직 뭔지 아세요? 교도관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유일하게 이게 합격이 됐는 거예요. 이게 합격이 됐는데 필기시험 합격하고 신체검사를 봤는데 이때 몸무게가 한 40 한 5kg 정도밖에 안 나갔어요. 근데 여기는 신체검사에 체중 미달로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신문에 수험 번호가 뜨는 건 유일하게 이건데 그렇게 좋아했는데 신체검사를 하러 가서 떨어졌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넘기는 게 수도 없이 많죠. 그래 나중에는 뭐 어디까지 쳤나 하면은 검찰 사무직 5급 분류 이것도 쳐보기도 하고 아무튼 이렇게 수많은 시험을 치고 떨어졌는데 이래 떨어지면서 뭘 했냐면은 방송통신대학에 입학을 했어요. 고등학교 성적 가지고 전형을 해서 들어갔는데 방송통신대학 초등교육과를 들어갔어요. 그 제가 어릴 때 꿈이 교사나 그 우체국 집배원이나 스님이 되는 게 꿈이었었어요. 근데 지금은 종교는 제가 이제 성당에 일요일 날 이제 그냥 시간 되면 나가고 뭐 옳은 그 신자는 아닌데 이제 그런데 그때 왜 그랬냐면은 이제 그 마음씨 굉장히 착했어요. 그러니까 되게 착하니까 너는 그 동네에 사는 말이 너는 이제 중하면 된다. 이제라고 그 우편 택배 우체국 집배원은 굉장히 소박하게 그 사람들한테 좋은 감정을 다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렸을 때. 그래서 아마 그건 할 수 있을 하겠다. 그거 참 좋아 보인다. 이런 생각을 했고 그 중에서 제일 큰 꿈이 그래도 교사였어요. 교사에서 방송통신대학 초등교육과를 졸업하니까 준교사 자격증을 주더라고요. 준교사 자격증을 주는데 그 준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임용고시를 치는 거예요. 근데 그 임용고시를 치기 전에 그때 교사가 모자라서 그냥 일반인들이 교사가 될 수 있는 시험이 있었어요. 명덕초등학교 시험을 쳤는데 그냥 초등교육과를 졸업하기 2년 전인가 뭐 하여튼 그때 쳤는데 그 시험도 떨어졌어요. 교사가 될 자질이 모자란다는 뜻이었죠. 그 시험 전형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2년 뒤에 초등교육과를 졸업하니까 준교사 자격증을 줬는데 그냥 말씀으로 하겠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다른 사람은 교대를 나오면은 2급 정교사가 되어서 3년쯤 있다가 이제 연수를 받고 1급 정교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중교사이기 때문에 중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2급 정교사 연수를 받아야 돼요. 2급 정교사 연수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교육대학이 2년제에서 4년제로 바뀌더라고요. 그 4년제로 바뀔 무렵쯤 돼가지고 제가 방송통신대학을 다시 편입해서 또 들어갔어요. 그 초등교육과를 들어가니까 5학년까지 해서 마치는데,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2년 하고 나중에 4년을 하고 총그 방송통신대학을 6년을 했어요. 방송통신대학은 정상적인 대학 생활은 아니죠. 뭐 교우관계는 이게 이제 방학 때 출석 수업이라 해서 한 20일 정도 이렇게 가서 교수님들 강의를 듣고 하는데, 나머지는 거의 독학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해서 라디오 듣고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해서 시험을 쳐서, 그 시험을 매 학기마다 치는데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죠. 이거는 뭐 시험, 그리고 그게 거의 객관식이기 때문에 그 시험을 하도 많이 치니까 시험 치는 데는 그만 이제 도사가 된 거예요. 도사가 되는데. 그래서 그렇게 졸업을 해서 1급 정교사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선생님들하고 같이 교직 생활을 하면서 제가 모자라는 게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굉장히 스트레스 받고 해서, 특히 예체능에 실기가 모자라니까, 아마 저쪽에 저한테 4학년 때 배운 제자가, 그때 선생님이 음악 시간만 되면은 단선생님하고 바깥 수업했던 게 기억날 거예요. 그렇게 힘들게 해서 나중에는 지금 현재 교원 자격증을 제가 8개를 가지고 있어요. 중교사 자격증, 2급 정교사 자격증, 1급 정교사. 이걸 한 단계 한 단계를 거칠 때마다 이제 그제 딴에는 굉장히 많은 연수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연수를 하고, 그때 한번그 기회 마다가 미끄러지면은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아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했던 것처럼 굉장히 어떤 자성예언도 하고 노력도 하고, 아, 나는 잘될 거야, 뭐 이런 게 계속 반복돼서 거의 한 번도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이제 땄는데, 그 1급 정교사까지 하면 3개인데, 그 이후에 특수교사 자격증을 또 땄어요. 또그 다음에, 또 나이가 많아서 내가 아이들 직접 교단에서 가르치기 어려우면은 아이들 생활지도를 상담교사를 해야 되겠다 해서, 또 대구대학교 상담교사 거기 지원해서 상담교사 자격증을 땄어요. 그 다음에 이제 교감 자격증, 교장 자격증, 유치원 원장 자격증, 이렇게 합치니까 교육에 관련된 이 자격증을 제가 8개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어렸을 때부터 이 선생님이 되겠다라는 꿈을 방송통신대학을 시작으로 해서 차근차근히 이렇게 실천해 왔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그 교직에 처음 들어왔던 것은 1980년 4월 달에 들어왔는데요. 이렇다니까 제가 시간이 너무 오버됐네요. 80년 50 시절에 교직 시작을 해서, 그때 굉장히 그 현실과 이상에 대해서 굉장히 괴리가 컸어요. 그때가 나이도 한참 그 예민할 때고, 그래서 그 전두환 정권 50 시절에 교직 생활에 대해서 굉장히 해이를 많이 가졌었어요. 그래서 그때 우리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단어 중에서 굉장히 많이 나온 키워드가 이제 민주주의라는 말을 해서, 아마 선생님이 아이들이 저한테 붙여준 별명이 이제 민주주의 선생님이었는데, 그런 시절을 거쳐서 지금까지 걸어왔습니다.
제가 말주변이 없어서 이게 뭐 나름대로 좀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던 뭐 우리나라 행복에 대한 지수. 지금 우리가 교육에는 보면은 학교에서도 행복교육, 교육청도 행복, 국정지표도 행복 이런 말이 막 나오는데 과연 정말로 행복한 것인지, 우리 아이들이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런 생각들 상당히 많이 하는데,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가 버려가지고 제가 이런 강의를 처음 하다 보니까 짜임새 있게 못했네요. 이 정도로 끝낼까요? 네, 질문으로 받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듣는 내내 소름이 너무 끼쳐가지고 저희 많이 오늘 강의를 위해서 저보다도 더 오래된 자료들을 많이 가지고 오셔서 보는 내내 보는 거 종이 색깔 자체도 되게 원고지도 되게 오랜만에 보고 보는 내내 좀 즐겁고, 일단은 이제 들으면서 역시나 여러 사람들의 이제 스승, 멘토로 계시는 분인 만큼 저한테도 짧은 시간이지만 개인적으로 큰 감명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질문인데, 한 번씩 이제 저희나 좀 멘토나 이런 분들 만나면 스승은 어떤 분일까라는 한번 생각을 한 번씩 해보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 스승이나 혹시 멘토나 분이 계셨다면 거기에 관련된 얘기를 잠깐 에피소드 들려주시면 감사합니다. 저의 멘토, 그죠? 네, 저의 멘토인데, 제가 특별하게 그렇진 않죠. 저는 그 은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 중학교 3학년 때 담임 선생님인데 지금 대구에 계시는데, 그 교직에 나와서 이게 도시 생활에 대해서 굉장히 시촌에서 와가지고 현실과 안 맞아서, 저는 그 대구에 발령을 받아서 한 10년 이내에는 줄곧 어디 낙도로 가거나 아주 시골로 가야 되겠다고 이제 많이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하고 했는데, 그 한계점에 다다라서 제가 은사님한테 찾아가서 난 시골로 가고 싶다고 했을 때, 그 은사님이 제가 여기 이 대구에 있게 된 거나 뭐 그런 성격, 현실이라고 하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이상만 가지고는 살아가지 않는다. 여기 있다가 조금 더 견뎌보고 그래도 아니면은 가라 뭐 이렇게 하고 그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주신, 저는 신문이나 책을 통해서 제 나름대로 생각을 많이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요게 이제 책을 읽으면서 좋은 이야기들이나 이런 것을 이제 발췌를 하거나 제가 그 직접 써놓은 이제 글씨들이 있고요. 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읽어보고 제 생각과 같다든지 아니면 제 공감이 가는 것들은 모아서 이렇게 하는 것들인데, 원래는 이것 중에서 좀 제가 더 감명 깊은 것들을 발췌를 해가지고 오늘 좀 시간을 잘 짜서 짜임새 있게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제 성격 자체가 좀 많이 게을러요. 게을러가지고 뭐 어째 해도 하겠지, 예, 뭐 가다 보면 되겠지, 이제 이런 생각으로 왔다 보니까 준비가 좀 소홀해가지고 그런 것 같은데, 이런 데서 제가 많은 생각을 얻어요.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일단 말씀하신 것 중에 게으르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되면 저희가 어떻게 되는 건지, 이렇게 자료를 많이 부지런하게 모으시고 그랬는데, 저는 당장 수험증도 어디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자료를 많이 모으셨는데 게으르다고 하시면은 아니요. 그래서 네. 제가 이런 것은 뭐 제 취향에 맞으니까 하는 거고, 뭔가 부지런하게 막 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 카톡에 보면은 일체무예라고 적혀 있는데, 원래 제가 최고의 가치관으로 치는 것이 자유예요. 자유. 자유라는 가치를 제가 최고로 쳐서 아마 저를 합리화시키는 것인지도 몰라요.
그 바람이 에 모습이 없어서 그물에 걸리지 않는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일체무해라는 이제 시라 그런 뜻인데, 그러다 보니까 뭐 강박관념을 가지고 뭘 자꾸 막 만들고 뭐 이러지는 않고 굉장히 좀 프리한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아무 강의도 뭐 그래서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 그 강연 들으면서 질문 하나 또 생각했었는데, 생각한 찰나에 이제 선생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혹시 뭐 기억나는 제자라든가 있는가 해서 말씀을 이제 아까 제자분 말씀을 해주셨는데, 장원상을 받으신 제자분 여기 와 있다고 하셔서 이 앞자리에 모셔서 소개 좀 잠깐 짧게 부탁드리고, 혹시 선생님과 에피소드 있으면 짧게 부탁드립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런 자리인 줄 모르고 그냥 선생님 뵙고 싶어서 왔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그 뜻하지 않게 저희 교회 순에 이제 기경이 그 김기경 선생님이 그 남도초에 교무부장님으로 계시는데 친구거든요. 그래서 같은 순이 돼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학교장 선생님이 너무 존경스럽다고 우리 목사님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그런 사람이 어디 있노 모르니까 이제 성함을 말하는 거예요. 깜짝 놀래서 우리 선생님이다. 그렇게 알게 된 게 몇 주 안 됐어요. 그리고 교장 선생님은 제가 저는 지금 현재 칠성초등학교에 그 4학년을 담임하고 있습니다. 아, 초등교사인데요. 제가 교사가 되게 된 그 모델이 선생님이셨거든요. 저는 4학년 때 기억을 너무나 생생하게 아직도 하고 있어요. 에피소드들도 아주 많고, 제가 지금 저희 반 아이들한테도, 저도 이제 거의 20년 경력이 돼가는데 저희 반 아이들을 대할 때마다 선생님이 저한테 그 대해 주셨던 그 마음 그대로 대하게 돼요. 근데 지금 생각해도 사실은 제가 초등에 가겠다고 했을 때 선생님이 말리셨어요. 네가 알고 있는 그런 순수한 세계가 아니다. 네가 상처받을 것이다. 교직에 오지 않길 바란다. 너는 글 쓰면서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제가 이제 결국은 이제 교직을 선택하게 됐고, 저는 교직이 천직으로 생각하고 살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 반 아이들한테도, 지금 저희 반 아이들한테도 제가 오늘 온다고 얘기를 하고 왔어요. 내 4학년 때 선생님 만나러 간다. 근데 선생님이 제가 어렸을 때, 지금 이제 말씀을 듣고 나니까 선생님이 자유롭게 저희들을 키우셨던 까닭을 이제 알겠는데, 저희한테 제안하거나 판단하거나 안 하셨어요. 물론 일기 쓰는 것만 지켜주면 다른 건 제재를 안 가하셨거든요. 일기 쓰는 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셨기 때문에, 그 외에는 제 기억에도 그때 총각이셨거든요. 저희 가르치셨을 때 결혼하셨어요. 그때 형님 집에 계셨는데 화원에서 이제 항상 형수님이 싸주시는 도시락을 들고 오셔서 이렇게 반찬 따닥따닥 소리 나는 반찬통 있잖아요. 그걸 이제 저희가 버즈조로 이렇게 앉아 있으면 매일매일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그 조에 와서 같이 식사를 해주셨어요. 점심시간에. 근데 저희는 어린 마음에 선생님이 우리랑 가까이에서 이렇게 숨 쉬면서 밥을 먹는다는 게 너무나 큰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조에 오실 순서가 되면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선생님이 싸우신 반찬이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는 것에 굉장히 놀라고 그런 게 나이잖아요. 4학년 때니까. 그리고 매일이었는지 일주일에 한 번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착한 어린이를 뽑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6명이 모이거나 7명이 모이면 걔들을 데리고 화원에 있는 형님 집에 데리고 가셨어요.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선생님이 그 슈퍼에 긴 빵 같은 식빵 같은 걸 이렇게 노란 봉투에 이렇게 넣어서 저희랑 그 형님들에게 가서 형수님이 밥을 해주셨던 것 같고, 그때 저희가 이제 선생님 그 앨범도 보고 하면서, 저는 그때 처음 방통대 이야기를 들었어요. 4학년 때. 그때 저 아무것도 모를 때니까 방통대가 교대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죠. 근데 그렇게 사실은 저희 반 아이들이 대부분 다 선생님 집에 간 거죠. 그래서 저도 사실은 결혼을 하고 나서 그 제 아이가 지금 중2인데 저기 와 있거든요. 근데 저희 애를 낳기 전까지 저희 반 애들을 다 그 주말에 저희 집에 데려다가 밥해 먹이고 재우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 신랑도 아닌데 신랑이 애들 태워다 주고. 근데 그때 제가 그 마음이, 제가 선생님한테 선생님 집에 갔을 때
그 사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셨던 그게 너무 저한테 깊게 와닿아서, 그러니까 애들하고 사실 관계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어떤 일이 일어나든 선생님이 나를 믿고 신뢰하고 사랑한다는 마음만 있으면 다른 게 문제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 애를 낳고 나니까 현실적으로 그게 제약이 되더라고요. 그렇지만 이제 그때그때 줄 수 있는 사랑이 따로 있잖아요. 내가 엄마가 되고 나니 엄마 사랑을 줄 수 있고. 근데 그때 이제 아이들을 지금은 집에 와서 재우고 이렇게는 못하지만 그때 제가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도 사실 선생님이 저한테 저희들한테 그렇게 해주셔서 그렇고, 제가 급식하기 전에는 급식할 때도 저도 이제 버즈조 다니면서 애들하고 같이 밥 먹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사실 선생님하고 꾸준히 연락을 했던 게 아니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가 고등학교 때 우연찮게 이제 그 상을 받게 됐을 때 선생님 생각이 제일 많이 났어요. 왜냐하면 4학년 때 일기를 한번 안 내서 크게 혼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 정말 꾸준히 일기를 쓰면서 글 쓰는 실력이 좋아졌고, 그게 딱 그때도 그 글의 진정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글 쓰는 그 습관을 그때 들이게 됐고, 그 선생님이 써주신 답글이 전 너무 좋았기 때문에 저도 저희 반 애들 일기에 답글을 정말 정성껏 써주거든요. 근데 그때 선생님을 그때 시민회관에서 제가 수상했던 기억이 나는데, 선생님을 초대해서 참여했고, 마치고 나서 선생님이 그 앞에, 지금은 없었는데 시민회관 건너편에 서점이 있었어요. 거기서 윤동주 시인의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그 시집을 저한테 탁 건네주시면서 네가 썼던 글을 좀 보내줬으면 좋겠다 하셔서 선생님한테 그 글을 그대로 베껴서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글을 저는 지금 안 갖고 있어요. 네, 선생님 갖고. 제목이 물이에요, 물. 네, 제가 시골에서 어렸을 때 할머니 집 앞에 그 개울물에서 그러니까 시골에서 하룻밤 자고 왔던 그 경험을 쓴 글이었는데, 선생님이 이게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하면은 놀랄 텐데 내가 오늘 시간 되다 댓글을 잡아요. 선생님이 답글을 써주셨어요. 그때 이제 편지를 써주시면서 산골 소녀 옥진이가 맞나요? 그 이제 예화를 들어서 답장을 크게 써주셨던 기억이 나고, 제가 그 후로는 잘 뵙지 못했어요. 제가 발령 날 때쯤에 이제 가까이 있고 싶어 하셨는데, 저는 이제 서부교육청에 발령이 나고 남부교육청에 계시고 그렇게 계속 이제 떨어져 지내다가 연수에서 한번 우연히 뵙고 소식 듣고, 제가 모시는 교장선생님들한테 건너 건너 소식을 들었지. 근데 제가 이제 그때 생각한 게 그래요. 그 아이들이 선생님한테 찾아올 때 나에게 찾아오지 않아도, 찾아올 수 없어도 마음속에 나를 품고 사는 아이들도 있겠다. 왜냐면 제가 그랬거든요. 늘 찾아뵙고 이렇게 다 인사드리고 그렇게는 한 번도 못했어요. 그런데 항상 제 생활 안에 그 저는 교장선생님보다 이제 선생님으로 부르는 게, 저한테 선생님이셨으니까 영원한 저한테 이제 멘토로 제 마음에 항상 계신 거예요. 제가 매일 출근하니까 매일 학교 가서 애들 가르치잖아요. 늘 저희들한테 베푸셨던 그 마음을 그대로 베풀고 살게 되더라고요. 근데 진짜 이건 하나님 은혜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선생님이 항상 궁금했어요. 어떻게 살고 계신지. 또 제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도 올해 44인데요 많은 일들을 겪고 살았거든요. 근데 이러한 일들을 마주보고 얘기했을 때 다 이해해 주실 것 같고, 그랬었어요. 어쨌든 생각에. 근데 오늘 그냥 뵙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왔는데, 너무 이 자리를 저는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줄 몰랐거든요. 너무 감사하고. 예를 들어 이제 간단한 에피소드를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제 선생님이 저를 너무 이제 이뻐하셨기 때문에 막 하늘을 날 듯이 4학년 시절에 너무 행복했던 거예요. 근데 멀리 뛰기를 하는데, 보통 옛날 운동장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멀리 뛰기 모래사장이 있잖아요. 선생님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막 달리기를 너무 잘했거든요. 근데 날아갈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저쪽에 계시고 애들이 쭉 서서 이제 멀리 뛰기를 도움닫기를 해서 탁 뛰어넘어야 되는데, 제가 선생님 보고 뒤로 좀 가시라 그랬어요. 부딪힐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선생님 뒤로 가주셨는데, 그 뒤에 철봉이, 옛날 학교에 길게 철봉이 있잖아요. 철봉에도 걸릴 것 같은 거예요, 내가 뛰면. 그래서 선생님 보고 그렇다니까 선생님이 아이고 그렇지 않다, 그냥 그럴 수 없다 이렇게 말씀 안 하시고 내가 철봉 앞에 서 있어 줄게 하셨어요.
저는 그게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저 뒤에 이제 철봉 앞에 딱 철봉을 맞고 서 계셔주시고 저는 이제 최선을 다해서 돔닦이를 해서 탁 뛰었는데 선생님이 저쪽에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저는 애들한테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상상할 때, 생각할 때 좀 얼토당토하는 이야기를 하는 아이들이나 좀 황당한 이야기를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면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그리고 그때 너무 막 힘이 나서 오래 달리기를 하는데 제가 너무 힘이 넘치니까 처음부터 다섯 바퀴를 뛰어야 되면 제가 세 바퀴를 전력으로 뛰었어요. 그때 선생님이 저를 따라오시면서 니 이러면 끝까지 못 뛴대, 끝까지 못 뛴대 하면서 근데 제가 끝까지 괜찮아요 하면서 저 끝까지 뛸 수 있을 것 같아요 하고는 세 바퀴를 뛰고 나서 세 바퀴를 1등으로 돌다가 마지막에 꼴등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선생님에게서 거 봐라 니 못 뛴다고 하니까 근데 그것도 저는 생생히 기억이 나고 사실 일기를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셨는데 일기를 아침에 가면 저희가 이렇게 올려놓거든요. 선생님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매일 거의 일기를 쓰는데 그날따라 저도 일기를 안 쓴 거예요. 그때 회장이었을 때. 근데 아침에 딱 갔는데 일기장이 두 권이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불안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앉아있는데 선생님이 들어오시더니 일기장을 딱 보시고는 얼굴색이 확 변하시면서 화를 내시면서 나가셨어요. 그리고 다시 들어오셔서 너무 언짢은 마음에 어때 일기를 두 권밖에 안 낼 수 있냐 이거인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화가 나셔서 이제 매를 드셨거든요. 그래서 그때 애들 많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 앞에 두 대를 때리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니는 회장인데 이제 부르셨어요.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랬더니 구체적으로 생각 안 나는데 제가 일단 불려 나갔어요. 근데 막 저는 회장인데 일기를 안 낸 것에 대해서 너무 자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머리와 이제 말이 다르게 제가 대신 맞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설마 때리실 거를 전 한 번도 맞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근데 그때 앞에 교단이 있었어요. 근데 선생님이 저를 너무 이뻐하시니까 설마 때리시지 않겠지 내 마음을 알아주시겠지 생각했는데 일로 서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딱 섰어요. 근데 선생님 그 몽둥이로 진짜 때리셨어요. 쫙 하셨는데 제가 이렇게 물러나고 너무 아파가지고 그리고 근데 이제 그만하시겠지 싶었는데 다시 서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두 대를 더 맞았나 그랬어요 선생님. 그러고 내 선생님이 나가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아파가지고 생각에 엉덩이가 문 밖으로 나갈 것 같은 거야 막 이렇게 부은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막 근데 우리 반에서 엎드려서 막 눈물바다가 된 거예요. 근데 나 때문에 이제 제가 막 그냥 저는 뭐 의협심도 있었고 막 또 내가 후회도 막 되고 쌤이 몇 번 물으셨는데 제가 생각은 아 무섭다 싶은데 제가 맞겠습니다 이렇게 했다가 진짜 맞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막 제가 키가 커서 제일 뒤에 앉았는데 자리까지 들어와서 이제 앉았다 다시 벌떡 일어나서 너무 아파가지고 그래서 엉엉 울고 선생님 그때 수업 안 들어오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울고 선생님 이제 저를 때리셔놓고 너무 마음이 아프셔가지고 그다음 부르셔가지고 이제 그 또 오후에 또 얘기하시고 그 뒤부터 우리 반에는 절대 얘기 안 빠지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제가 이제 유일하게 태어나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맞았던 매거든요. 근데 그게 원망으로 남지 않고 선생님 마음을 제가 아니까 저희 반한테 제가 해마다 이 얘기를 해요. 그 철봉 사건하고 그 일기로 매맞았던 사건하고 근데 정말 열정적으로 저희를 가르쳐주셨는데 제가 교직에 나가면 그렇게 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근데 이제 막상 나가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일에 부딪히면서 아 네가 알던 그 세상이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도 이해가 되고 또 우리 저희들한테 그렇게 베푸셨던 마음도 이해가 되고 내가 너무 궁금하고 뵙고 싶고 이야기하고 싶고 했는데 이렇게 너무 이렇게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전 찬양이랑 소연이랑 규경이가 같은 학교에 있다는 사실을 몇 주 전에 알았어요. 그래서 얼마나 놀라고 기뻤는지 너무 반가워가지고 그래서 그날 저희 순에서 막 교장선생님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오신 이런 기회가 있다 그래서 제가 그냥 무조건 가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 애 보고도 가자고 우리 딸내미가 선생님 너무 얘기를 많이 들으니까 너무 궁금해하는 거예요. 평생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너무 감사하고 반갑고 고마워. 내가 준 거 보다가 받는 게 훨씬 많은 게 그게 좀 불만이긴 하다. 내가 많이 주고 적게 받아야 되는데 조금밖에 안 줬는데 그렇게 많이 받았다고 생각을 하니까 고맙고 지금 그때 친구들이 얼마 전에 연락이 와서
안 그래도 제자들을 좀 자주 만나니까 우리 학교 선생님이 도대체 뭐 어떤 제자들을 그렇게 만나냐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오늘은 여기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주셨는데 이분들한테 뭔가 좀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했어야 돼. 좀 조리 있게 뭘 하려고 마음은 있는데 안 돼가지고 아이 지금 굉장히 미안한 생각이 들어요. 뭔가 막 허겁지겁 아무 준비를 안 해가지고 미안한 생각이 많이 듭니다. 여기가 사람 책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사람 그 자체로 네, 충분하신 것 같아요. 제가 그 증인이 되는 거죠. 감사합니다. 아까 그 사람 책님이 뭐 원고를 주신다고 네, 하셨는데 증정식을 잠깐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일단은 1부 모임은 이제 간단하게 여기서 하고요. 나머지 식사하시고 나머지 못 들은 얘기마저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도 또 1부 모임 마지막으로 강연해 주신 사람책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